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형 노래교실 청춘. 자, 몸을 좌우로 움직여주시면서 함께 할게요. 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 하늘이 사람을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 어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늘이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미형 노래교실 청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울 곡은요 2012년도에 발표한 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라는 곡입니다. 자, 여러분 시인이에요. 이 작사가가 시인입니다. 강재현 이라는 시인이 요 노래를 가사를 지었고요. 자, 그의 남편이자 또 가수예요. 이창휘. 예, 가수가 작곡을 했어요. 자, 이분들의 발라드, 성인 발라드는요, 참 수준이 있어요. 역시 남다른 시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저 이창휘 씨는 우리 또 건국대 미래지식 교육원, 예, 네, 노래지도사 과정에 또 제 문화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예요. 아셨죠? 네. 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애절함이 잘 묻어있는 성인 발라드인데요. 자, 우리 여성인, 여정인 씨는 목소리가 정말 허스키예요. 그게 아주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우리가 모창 아닌 모창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목이 많이 상하겠으나 그래도 아주 매력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스키한 보이스의 그 파워풀한 가창력이 돋보이는 노래니까 우리가 조금은 허스키한 목소리로 여정인 씨를 조금 모창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시다가 보면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 노래가 또 불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노래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자 음악을 들려보겠습니다.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둘, 셋, 숨을 이거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에서 반박자의 숨으로 머리끝까지 올려주고 터뜨려. 둘, 셋. 하늘이 제 기도를 제 기도를 네, 어떤 분은 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아주 퐁당퐁당 네, 돌을 던지는 분이 있어요. 하늘이 자 16분음표를 붙여줘야 돼요. 알겠죠? 자 16분음표는 어떻게 할까? 하늘이 아니라 하자에 하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들어봐. 오른발을 여기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갔다 빼야 돼. 알겠죠? 여러분 우족탕 알아? 소우의 발족자야. 이 소가 응? 진하게 국물을 뽑아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멀렁멀렁해져요. 국물이 진하지 않고 멀렁 뭐지 멀건하다고 그러나?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아유 소가 발만 담그고 갔나 봐. 그러지? 자 16분음표는 발을 탕글라달름 빼야 돼. 둘 셋 하늘이 이렇게 가주셔야 돼. 언제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어떤 분 아주 뜨거운 물이 좋다고 아주 푹 지지는 사람이 있음. 하늘이 어째 기도를 들을 알았어요? 네. 들어주세요. 자 소리가 고조되다가 들어주세요 하고 음을 대조시켜줘야 돼요. 알겠죠? 준비. 둘 셋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자 네 마디가 흘러갑니다. 자 세 번째 마디 자 네 번째 마디 둘 셋 넷 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매력있다. 노래 너무 여기서 소리 내려고 하지 마. 보통은요 여기 낮은 음에서 속삭이듯이 그런데 가장 초보자들은 낮은 음을 어려워해요. 보통은 고음을 어려워할 것 같은데 고음은 아글스글 바락바락 소리가 나오는데 답답해. 이 낮은 음은 소리가 안 나가니까 늘 하는 이야기예요. 입만 빵긋거리지 말고 아랫배로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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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질러주는 거예요. 아래로. 그러면 여기 입만 빵긋빵긋 응? 해지지가 않아. 자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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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게를 따라해봐. 시작.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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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게 하지. 어떤 분은 깊게 이렇게 입만 빵긋거리는 거 없기지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봐봐요. 숨을 길게 쉬어. 사랑 이 사자가 짧아. 그러니까 숨을 길게 쉬고 발 한번 탕글라다가 나와야 돼. 사랑이여 제발 하면서 하늘 한번 살짝 봐야 돼요. 떠나가지 마라 주세요. 자, 여러분 A팀 보겠습니다. 사랑 하여간 팀만 나눴다 가면 팀만 나눴다면 이겨먹어야지 이러면서 지고는 못 살지. 준비. 자, 네 박자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옳지 셋 넷 잘했어요. 자 그런데 떠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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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떠나가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반박자 숨을 쉬고요. 떠나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떠나가지 시작 떠나가지 한절하게 시작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자 B파트
여기 UP팀 준비 한번 가볼까요? 자, 네 박자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둘, 셋, 숨 쉬고 떠나가지 마라. 자, 다 함께 연결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데칼코마니처럼 한 줄 그 다음 줄이 비슷한 형상으로 가지요. 이랬을 때 끝을 조심해야 돼요. 같은 소절이 반복될 때 끝은 분명히 달라진다.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이 사람을 지켜 내려왔다 주세요. 내려왔다 올라가. 올라갔다 내려오느냐 내려갔다 올라가느냐 끝은 분명히 달라졌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통일해버리는 사람이 많다 이거야. 응? 노래가 비슷한 문장, 비슷한 소절이 계속 반복이 될 때에 끝을 조심해라. 알겠죠? 네. 반드시 끝을 조심하고 곡을 외워라.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올렸다 내려와. 이 사람을 지켜 내려왔다가 주세요. 되겠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같이 가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네 마디. 하나, 둘. 배우세요. 셋. 자, 간절하게 갑니다. 네. 자, 길게 쉬는 거예요. 셋, 넷. 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잘했어. 올라갔다 내려왔지요. 반복. 하늘이여 제발. 잘했어요. 마무리.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자, 연결. 나보다 너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나보다도 자, 네 글자를 모아서 도에서 충분히 여유를 살려주고 박자를 채워줄 것. 나보다도 이거 아니야? 나보다도 해서 머무르고 더 많이 많이자를 붙이는 대신 충분한 박자는 이자에서 채워주고 넘어가야 돼요. 나보다도 더 많이 진도만 빼지 마시고 나보다도 숨쉬고 더 많이 옳지 숨쉬고 사랑한 사람 연결 날 위해 기도한 사람 하다 보면 따단 따단 앞에 16분음표가 붙은 그리고 뒤에 붙점이 붙다 보니까 따단 따단 여기에 입 여기에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날 위해 기도한 사람 하고 사람까지 또 아주 그냥 방정맞게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봐. 날 따단 따단 따다단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날 위해 기도한 사람 한에서 머물렀다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 음표가 바뀌는 거예요. 시작.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자, 한에서 조금 울어볼까요? 바이브레이션을 넣어볼까요?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잘했어요.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네, 가겠습니다. 주세요. 자, 호흡하시고.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연결.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 이 주자가
마지막 약박에 걸려요. 네 박자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음줄이 있네. 이럴 때는 당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당긴다는 게 봐봐. 약박이 강박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어? 약박이 박자가 강박이 바뀌어 리듬이. 그래서 이 사람을 보통은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약박으로 끝내줘야 되지만 이 사람을 지켜주 주에다 액센트 시작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주가 아니라 이 사람을 지켜주 세요. 주에다 액센트로 당겨주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알았으니까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음악 드릴게요. 날 위해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숨 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연결 같은 하늘 아래 있어줘서. 자, 같은 하늘 아래 소리 질러서 몸부림쳐요. 있어줘서. 아래 뱀주고 쥐어짜는 소리. 응? 억제, 절제.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준비. 그러면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부터. 준비해. 이 사람을 지켜 당겨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 어째 기도를 올려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악보 자, 제대로 보셨네요. 마무리도 이 사람을 지켜주 이게 아니야. 주자에 당김음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약박자리지만 강박으로 바뀐다.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고소절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어째 기도를 세요. 마무리 잘해보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박수. 좋습니다. 자, 우리 정말 매력적인 보이스예요. 허스키 보이스. 얼굴도 이뻐. 성격도 아주 끝내줘. 그냥 딱 나우 스타일이야. 자, 우리 여장인 씨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여정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네. 야, 그런데 우리 여정인 씨는 이름도 진짜 이뻐요. 네. 이름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감사합니다. 와. 그런데 이 얼굴에서 어떻게 그렇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는지. 이야. 아니, 원래 허스키 하셨어요? 약간의 좀 중성적이긴 했었는데요. 네. 어느 날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하. 허스키가 됐네요. 아, 그래요? 네. 2학년 때는 전혀 허스키한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쁜 목소리로 일단 여기 1번 카메라를 보고. 네. 우리 팬분들이 여정희 씨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하늘이 어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청춘 어게인. 그리고 우리 박미연 교수님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정인입니다. 야, 자다 말고도 오! 하늘이. 야, 네. 근데 진짜 노래가 너무 매력적이고요. 제가 강재현 시인님과. 네. 그다음에 이창희 씨를 알아요. 와, 그분들 진짜 노래 기가 막힌 노래들을 많이 작품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연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창희 선배님은 이제 노래 하시니까 저랑 그냥 오빠 동생 선후배. 있다가 제가 앨범 준비하려고 하고 있을 때 오빠 노래가 어디 없을까요? 막 이렇게 고민을 할 차였을 때. 네. 이 노래 어때? 하고 노래를 막 던져주셨는데. 오호. 제가 낚아챘습니다.
이거 제가 부를게요. 오, 예, 예. 그랬는데, 후담으로는 이창희 선배님이, 아, 내가 불렀어야 되는데. 라고 욕심을 또 냈군요. 네. 아니, 그런데, 그,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노래가, 네. 요즘, 그, 유튜브에서 보면 엄청들 많이 불러요. 그러게요. 제가 이 노래를 발표할 때는 선배님들이 그러셨어요. 네. 이 성인 발라드 노래는 한 10년을 넘게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셔서. 푹 사골급듯이. 그러니까. 10년은 불러야 하느니라. 이 노래 지금 10년이 됐느니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아, 그래. 처음에는 10년을 어떻게 기다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후딱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수들이 불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많은 노래가 나오니까. 맞아. 근데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부르는 게 아니라 많이들 근데 너무 잘 부르는 거야. 그래서 청춘 어게인에서 이렇게 여정이 맞아요. 맞아요. 박미영 교수님이 이렇게 멋있게 티칭을 한다고. 그러니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그냥.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만큼 제가 신이 나게 막 신명나게 달려왔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음악 주세요. 박수. 하늘이 저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사랑이여 제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하늘이여 자기 노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